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요, 오늘 없는 것 같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집에서 튀어나오는 시간이 아주 그냥 극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깜빡하면 제가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도청기 다 빠뜨려 놓았어요. 오늘은 다행히 전철 무료로 타고 다니는 거, 그거는 챙겨 가지고 왔어요. 그걸 챙기다 보니까 다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마다 들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에 할렐루야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불쌍해요. 하나님의 무엇이 기이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무도 좋아, 펄펄 뛸 만한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거, 이거 놀랄 만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랄 만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철장군대를 지어서 질그릇같이 깨트리게 만들어주신대요. 질그릇. 그거 깠다 보면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장을 가지고 그걸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버리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이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거. 그리고 또 왕처럼 이 모든 세상에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모든 거, 땅에 기어가는 모든 거, 땅에서 살아온 모든 거,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이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거를, 우리가 이것이 언제 실감이 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같이 제가 시체로 나온 날이에요. 시체로 나온 날. 살았다는 건 뭡니까? 감각 아닙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서 사라질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저쪽에 먼저 들렀어야 되는데, 한두 번 갔던 데라, 주택가 튀게 든다는 데라, 스마트폰 안 가지고 오니까 지도를 가지고 찾아서 가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전화도 할수 없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 찾다가, 경찰한테도 물어봐가지고 찾다가, 안 되었다. 하나님이
거기 끝나고 여기 오면은 너무 늦어서 제가 너무 늦게 올 줄 알았대요. 오늘 그래서 늦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빨리 온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네. 예,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되어있대요. 우리가 죽는다 죽는다 하고 죽을 것 같이 됐을 때 가면 진짜로 모든 걸 다 보게 될 때 가면 갑자기 반전을 일으켜서 대박나는 때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